저들의 죽음. 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탑 나르인데 원래는 나르를 만나시면요 그냥 그 초반부터 어느 정도 이 찍고 싸우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열광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더욱이 그런데. 아, 일단은 Q를 찍고 루비 수정을 가져오고 말았기 때문에 일단 처마점에서 한번 개겨봅시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글이 일단은 이블린인데 정글 이블린이랑 저쪽에 와드 좀 깔고 봅시다. 레드 쪽에 레드에다 깔든 뭐 하나 깔아놓고 언제 어디서 처먹고 있다 정도는 보는 게 좋아 보이니까. 자, 지금 박아주면 일단은 한 2분 40초까지 그 이블린이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가지고 먹는 건 다 확인 가능해요. 자, 나루도 보면은 큐 찍고 푸시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자, 최대한 많이 맞으면 안 좋아요. 볼 게 없어요. 많이 맞아봐요 얘한테 지금. 미니언이 좀 때려준다고 해도 그냥 도란검인데 캐넨이랑 비교하면 조금 덜 아파요. 캐넨이 진짜 개거지 같고 붙어보면 얘도 좀 거지 같긴 해도 캐넨에 비하면 때리다 보면 그래도 변신도 하고 변신하고 나면은 달라붙어가지고 때려야 되고 이런 애라 좀 낫거든. 그래도 자 맞아주면 CS 뭐야 되니까 변신. 너가 자, 하나, 둘. 하나. 근데 치맥 먹고. 레이득이죠, 이건. 안 되겠네. 자, 이블린이 아마 왔는가 안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아마 와도 있는 것 같아요. 훅 뛰는 걸로 봐가지고는. 자, 아마. 그럼 이블린이 대기를 하고 있던가. 자, 하지만 E와 Q밖에 없는 나서스는 가봐야 씹쓰레기야. 1을 두 개를 찍으면 차라리 나는데 이 Q 두 개, E 하나는 싸우러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믿고 싸우러 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자, 최대한 타밍 정도만. 여기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자, 일단은 하나 빨아서 조금이라도 좀 채워두고. 자, 집에 한 번은 갔다 와도 되는데 안 가는 이유는 라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가고 있어요. 라인이 안 좋아서. 자, 싸우는 거 잘 갔다가 CS만 먹고 이거는 이렇게 싸워도 될만해서 그냥 싸웠어요. 그래도 이때까지 열심히 싸워놓은 스택이 있는데 깔아두고 아이씨! 자, 갔다 옵시다. 에이 잠깐만. 과거의 이건 놓칠 수 없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됐다. 이제 나머지는 좀 놓쳐도 드러그랍니다. 가죠. 이거 하나, 마나 하나, 포션 바로. 자, 얼마나 흘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뭐 흘리는 거. 자, 놓치지 않았어. 자, CS도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몇 개 차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고. 자, 파밍만 봅니다. 어차피 맞으면은 아파서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3타만 신경 써서
다만 좀 신경 쓰고 계속. 궁랩이라 조금 난 궁이었고 얘는 궁이고 3 2 1 왔어! 일단은 좀 아프죠?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시작해서 피도 풀피 만들어 놓고 웬만하면 자, 못 만들더라도 확실한 스택 쌓아놓고 자, 6분 50초에 이 정도면 적당히 쌓았어. 자, 쫙 미는데 무리하지는 말고 자, 빨아먹을 거 빨고 자 하나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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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이 없기 때문에 이블린이 오면 죽어요. 딱 먹고 그냥 째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현재 조금 들어가는 정도만 죽여요 어차피 이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24초 조금 그 시기한데 자, 이제 궁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초 몸 조금 살립시다. 아, 좋았어. 마음이 급하구만. 에이. 안 돼. 됐다. 자, 피는 일단 조금 채웠고. 자, 됐어. 자, 이제 안전합니다. 제발 내가 CS를 스택을 쌓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서렌더 안 치면 참 감사하겠어. 자, 30초 뒤면 궁 서서 왔다 갔다 한번 하고 자, 이 찍고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어 맞았다 미친. 아직은 괜찮아요. 미더 걸어놨기 때문에. 자, 아 역시 미더는 안 풀리면 참 좋은 버프야. 자, 이거 하나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3일째 재료를 사갈 것인가 딴 걸 사갈 것인가인데 딴 걸 사갑시다. 3일째 재료더라도. 신발 하나 정도는 사야지 조금 묵고 살만 하니까. 자, 밀대 쌍 이거 보고도 50피? 더 제대로 깔고 꽝. 아니 내가 방해하고 있는데 물론 한번 방해받은 건 기분 나쁩니다만 잡았으면 개이득이지. 자, 이렇게 되면 내장을 통해 미래를 보는 정수. 자, 지금부터는 끝났어요. 이제 나서스를 견제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갔다. Q가 다 찍혔다. 자, 지금부터는 열심히 파밍만 하면 됩니다. 다 돼요. 위에 거부터
11분 200. 그냥 저냐. 아니 옛날에 11분이라도 200 싸우면 와 좋네 잘 싸움 이랬는데 세상이 변해가지고 감흥이 없다. 이거 가지고는 아 11분 200 가지고도 감흥이 안 생기는구만 그냥. 원래 이 정도라면 정말 갓갓 스펙인데 말이에요. 근데 맞아볼래? 아저씨 안되겠네. 안되겠어. 안되겠어. 어? 자자 아 안된다. 아 이게 안되네. 자 일단 싸우느라 마나관리가 좀 지금 안돼서 얘도 아마 PC를 아마 적극적으로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자 집에 한번 갔다가요. 저 정도로 망쳐놨으면 괜찮아. 자 봐봐 얘도 피가 없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파밍 하잖아. 천천 푸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 하면은 나르 또 뭐 그렇긴 하지만 역시 최고는 슈겔럼 아니겠습니까? 슈겔럼. 아니 어쩌다가 그런 그딴 스킬을 만들었는지. 슈겔럼 시끄러운 건 와 진짜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임. 뭐 스킬 하나만 쓰면 뭐라 뭐라 계속. 아 진짜 아 심각한 수준이에요 슈겔럼 진짜. 자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막을 수 없다. 쿨감을 다 샀어. 자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AP 방어의 필요성이 얘인데 가긴 가겠다. 지금 보면 룸맵 하고 있어서 확실히 AP거든요. 가야 돼요. 그래서 적을 아이씨 죽어볼래? 죽어볼까? 한 대만 때리고 간다. 어 미친. 어 미친! 와 안되네. 한 대만 더 버티면 되는데. 와 너무 깝치다. 아이씨 너무 깝쳤다. 아 너무 깝쳐가지고 이걸로 아 스택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차질이 생길 예정입니다. 아 정말 상놈의 시식이. 이러면 이제 꼴랑 15분에 300 조금 더 되겠네. 400 15분 기준으로 400쯤 가면은 진짜 잘 싸운 거거든요? 400쯤 가면. 근데. 아, 이건 기껏해야 300 꼴랑 조금 더 되네. 그리고 300도 잘 싸운 거야? 300도 잘 싸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난 왜 15분에 300 못 쌌지? 이러면 안 돼요. 나 스택 쌓는 거 하나만큼은 월드클래스야. 스택 잘 쌓아. 자 그리고 복싱 한번 해야 되겠죠? 그치? 네. 이건 자존심 문제라 그냥 죽였어. 사실 이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이거 나르한테 죽은 거에 대한 그냥 자존심 문제로 죽였어요. 아, 파밍하고 자 오는 거 이걸로 그냥 파악만. 아 없네. 잠깐만 난 내가 때린 적은 없는데 타워피가 왜 저렇지?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밀어버릴까 그냥? 밀어버리고 3일째 사오는 것도 방법인데 안 밀게요. 아, 한 방에 안 된다. 밀어버립시다! 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 이러면은 3일째 이제 집에 가면 무난하게 나오고 파밍 한번 하고 갈거예요. 파밍 한번 하고 오시게? 어? 이거 어 이거 옆에 뭐가 있는데 내만 맞으라. 니는 안 때릴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2차까지 밀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쪽으로는 아니고 뒤로 와서 엎어 죽이는 거면은 죽이러 가요. 근데 애매하니까 애매하게 물 꼈다고 그렇게 지금. 자 슬로우 없어도 공큐 공큐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 그래? 앨리스 참 이블린이. 아 여기 이건 100% 죽여야 됩니다. 아유 다 왔네. 자 일단은 죽었고 그동안 스펙은 아 생각만큼은 이게 잘 안 쌓였긴 해도 20분에 500은 그냥 무난하게 나와요. 지금 이제 30초 끝나고 나서 가고 나서부터 싸우면 40이야 뭐 1분 동안. 자 금방 쌌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AD가 좀 거슬리죠. AD가 확실히 AD가 거슬리니까 AD 쪽을 좀 가야겠어. 난드인 갑시다! 100% 크리티컬 애들 올릴 거니까. 땡. 자, 난드인 쪽을 갑니다. 오, 잘 붙네. 제압되었습니다. 1. 자, 지금부터도 일단 잘 싸워봅시다. 아이씨, 두 번이나 죽었는데. 심지어 그게 죽은 타이밍이 좀. 아니 좀 애매한 타이밍에 사실 죽어도 되는 타이밍이 좀 있어요. 쌓을 만큼 쌓아가지고 먹을 건지 다 먹어가지고 지금 죽었다가 집에 갔다 와도 손해 없는 타이밍이 존재해요. 그때가 제일 좋은데 일단은 지금은 무시기한 타이밍에 좀 죽어가지고 한 500 정도 그래도 30분 1000은 될 것 같아. 지금 나서스의 기준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나스스의 기준이 좀 많이 변했어요. 왕. 왕. 그죠? 800. 아님. 싸우시게? 싸우시게? 와우! 왕. 방심을 하면 되나? 아직 안 죽었는데! 살아있네! 어! 살아있어! 아직까지! 너네 전멸 돌면 너 전멸 큐다, 이 새끼. 좀만 기다려라. 아, 이거, 아, 신의 한숨. 신의 한숨. 파수꾼에 가본.
뭐 사지? 고민했다가 아 여기서 좋은 판단이 또 빛나는 순간입니다. AD 좀 거슬리겠네 했는데 거세 거슬리네 AD가. 자 이걸 내가 모아야 되는데. 자 레드라도 죽을까? 있으면? 아 내가 들고 있구나. 자 이게 지금 비웠어요. 네 내 다음 메인 그냥 밀어버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것도 한 대 때리고 짜냄 폭풍만 터뜨리고 자 자 이제 집에 갔다가 원래는 란두인을 할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메인 크리티컬도 영 별로고 가갑으로 변신 그냥 가갑으로 가고 자 요쪽도 신경을 좀 씁시다 이러면 이제 내가 건들 수 있는 건 없고 원래 같으면은 저렇게까지나 싸울 일이 없어야지 그 좀 안정적으로 싸움도 하다가 뭐도 하다가 텔 돌 때마다 집에 가서 텔 타고 바로 복귀를 해가지고 스택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지를 않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바로 이게 스택이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좀 많이 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죽었다. 자 그러면은 아 마른 소비 다시 있었어? 네가 자 일단 오는 친구들만 상대 빨리 그냥 빨리 상대했어요. 궁 쓴 김에 원래 궁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작골님 뭐 이거 먹을 때 써야 되는데 자 생각보다는 좀 안 쌓인 것 같았으나 지금부터 싸우면 그래도 30분 정도는 쌓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봅시다 어느 정도 쌓을지. 자 한 웨이브 더 먹어야 돼요. 지금 가봐야 궁쿨이 안 돌아서 이것도 밀긴 해야 되지만 딱히 욕심이 생기질 않는구나. 넌 왜 오냐 오늘 너무 죽입니다. 어? 따뜻해서 딱히 내가 효율이 안 좋아. 자 그리고 이거 안 밀어요. 여길 밀면 내가 작골을 같이 못 먹어. 스택을 잘 쌓는 법은요 2차까지입니다 3차 밀고 억제기를 밀면 사실 스택이 잘 안 쌓입니다. 그때부터는 학살 중입니다. 자 봐 그 탱하셔야 될 분이 와가지고 내 팬들이 이제 망했어. 자 3일째 있으면 천 아! 놈의 가시가 뭐 진짜 세네. 자, 여기까지만 먹고 빠져요. 뭐 또 둘이 오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텔 돌았어요. 이 완성해서 옵시다. 이 완성하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동 속도가 좀 필요하니까 자 드로 쪽으로 가자. 지금 보시면 알지만 탑에 그 괜히 내가 안 그래도 합류 잘 안하고 어 스펙만 쌌는데 탑에 와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지금 저쪽이 망하고 있는거지. 어 그렇게 사람들이 안 망해요. 어? 자 님들 나만 안 때리면 님들 안 망함. 아 또 뭔데? 와 CC기 진짜 너무하네! 다음 너다! 싫어? 싫어? 그 느낌 안 오시면 되는데? 뭐야, 와
나오셔가지고 힐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자급자족인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다음 웨이브까지만 먹어요. 안 오시면 해피합니다. 탑에 안 오시면 해피해요. 이와서 건드려봐야 좋은 추억 안 못 만들고 그냥 가실텐데 나쁜 추억 생길텐데. 야, 지금 나 합류해서 한다 하면 끝나겠는데. 템이 우리 잘하고 아 반갑다. 하지만 난 널 노리잖아. 하지만 날 노리겠다면 죽이겠어. 자, 쌓고 쌓을 만큼 이리 올라가 볼까? 아 이거 야 천은 안 되겠다. 계속 싸우니까. 어? 이건 아니야. 이라서 절대 버릴 수가 없다. 자, 이마다 열심히 돌리겠어. 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잘하면 되려나? 아! 미니언 더럽게 많이 쌓여있네. 저들의 죽음.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전스택은 좀 힘들겠고. 시야만 한번 줘봤어. 어? 안녕? 그 다음 너야. 이게 뭔가? 내가 바로 나서스다! 다 쳐먹어버리겠다. 하나는 그거 가볼까요? 이러면 좀 빡칠 것 같은데. 짜잔. 30분 동안 숙성된 나섰습니다. 스택만 쌓으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키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애들이 계속 와서 계속 싸워서 키를 먹어서 900 정도만 쌓고 한번 판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성됐다. 이제 숙성 완료. 어디 한번 날 건드려 보거라. APAD 섞여 있는 놈들. 란두인이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얘가 아직까지 템이 크리가 안 나와서 딱히 지금 란두인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엔 버려서 팔아가지고 다시 사면 되지 뭐. 그죠? 지나가는 사람 없나? 나서스는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힛. 일로 와요! 오, 이렇게 단단해. 아이씨. 갈까? 갈까? 때려볼래? 어? 아주머니! 왜 여기 계시죠? 제만 맞아요. 간다! 단두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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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있구요! 으아! 그래, 야.
그래요. 패치는 또 왜? 좋았어. 한, 두, 세, 한, 두, 세, 뻥! 어, 서렌인가? 아, 정말. 30분 전스택은 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애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더럽게 잘 안 쌓이네요. 애들이 좀 안 오면 참 좋은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단돈 해놔 주십습니다. 스택 쌓아가지고 때리면 두 사람 다 죽어요. 그만 쌓는다, 이거 써. 많이 때리고, 많이 맞고, 포탑. 잘 때렸다. 아, 포탑 하나 진짜 잘 때렸다.